네,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일단 포악, 왕의 계승 후보, 왕이는 나의 것, 쫓는 자, 이거 이 네 단어가 네 그냥 발기를 표현하는 것들인 것 같아요. 이 네 가지가 일단은 본인도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못됐다는 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살고 있고 본인에게 기회가 오자마자 그 기회를 어떻게든 잡으려고 하는 그런 그걸 위해서는 사실 어떤 지시도 할 수 지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임무를 맡았고요. 극 중에서 또 어찌됐든 좀 긴장을 드려야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집중해서 좀 최대한 잘 표현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. 네, 항상 좀 특이한 역할들을 많이 맡았었는데. 네, 네 이번엔 사람 역할이다라고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발기 역할을 본인이 굉장히 인물 분석을 많이 했다. 이 역할을 하고 싶었던 이유 좀 여쭤볼까요? 사실 배우라는 직업 그리고 이런 컨텐츠 뭐 영화 뭐 드라마 이런 건 제가 너무 좋아하고 정말 사실은 이게 제일 1순위인 사람인데 어쨌든 작품을 받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집중해서 읽다 보면 제가 더 좋아하거나 해보고 싶은 역할도 있고 있죠. 또 관심 가는 역할도 있고 그런 적은 사실 수도 없이 많았어요. 근데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너무 큰 작품이니까 제가 함부로 뭐 그냥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었고 그리고 또 제안 주신 역할도 워낙 좋은 역할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말씀을 드려봤는데 조심스럽게 처음엔 당연히 안 됐죠. 아 그래요? 네. 반전인데요? 예. 왜냐면 뇌음이라는 역할도 너무 좋고 또 굉장히 대본을 일찍 주셨어요. 저를 뇌음 왜냐면 그 전에 감독님도 이렇게 입봉을 하시기 전이고 저도 훨씬 전에 만났던 사이이기 때문에 저에 대한 이미지로 이 캐릭터를 너무 애정을 갖고 써주셔서 그런 것 때문에 처음엔 그러셨던 것 같고 근데 정말 없어도 해보고 화도 내보고 막 부탁도 해보고 진짜 발기였네요. 야 이러면 내가 나쁜 사람 된다 너. 근데 그거를 기회를 주신 것 자체로 저는 이미 모든 어떤 신뢰감이나 제가 잘 해야 되는 정도가 그냥 그게 처음이었어요. 이렇게 제가 다른 어떤 요청, 부탁을 드려봤을 때 해주신 분, 기회를 주신 분이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순간부터 이거는 무조건 최선을 다하고 어떻게든 잘해야 된다. 네, 그리고 감독님의 뜻이 뭔지 최대한 잘 파악을 해보자. 잘 표현해보자. 그냥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조금 정말 잘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도 앉아있습니다. 네. 네, 두 분의 사랑 오래가길 바란다고 지금 김무열 씨가 축사를 해주셨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, 작가님. 대본을 쓰는 단계에서 사실은 발기하고 뇌음 두 개를 다 이수혁 배우를 생각을 하고 써놓거든요. 작가님은 이미 했는데 감독님께서 이렇게 되면 잠깐만요. 이렇게 되면 지금 감독님한테 선을 긋겠다는 건데요. 예, 좋습니다. 나는 처음부터 원했다. 네. 감독님 지금 그냥 절레절레만 두 번 하신 거예요? 예, 좋습니다. 수혁 씨 뭐 더 하실 말씀 있어요? 그 기회를 주신 게 포커스인데 네. 약간 조금 네, 제가 네. 원래 마음처럼 되지 않아요 모든 일이 네 감사합니다. 아까 또 감독님